momento che la guida.
플레인게이트의 복지를 막으셨군. 잘해주셨어. 우리 쪽 대원도 아스탈로트 웨펀 만발을 처리한 모양이오. 곧 귀환하겠지. 이걸로 우리는 홍시영 씨의 계획을, 그리고 공포의 시대가 도래하는 걸 막은 것이오. 어째 표정이 안 좋으시군.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트레이너 씨, 아니 트레이너, 경영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 현 시간부로 내가 벌처스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 취임 축하드려, 사장님. 사장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 지시이네. 벌처스는 이제부터 처리 부대를 소유하지 않을 걸세. 즉, 해고라는 이야기네. 꽤나 갑작스럽군. 그럼 처리 부대의 부대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요? 대부분은 유니온이 다시 관리하기로 했지. 자네들 늑대계 팀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현재 각국의 정부들과 유니온이 자네들 늑대계 팀에게 수배령을 내린 상태네. 뭐라고 하셨어 지금?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했네. 이번 사태로 똑같이 치부가 드러난 유니온과 각국 정부들이 손을 잡은 거야. 한때 알력 다툼을 하던 그들이 이제 서로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한편이 된 거지. 그 덕분에 벌처스도 유지될 수 있게 됐어. 비록 예전 같은 힘을 가지진 못하겠지만 말이네. 다만 손을 잡은 유니온과 각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 그 일환으로 이번 계획을 폭로하고 저지해낸 자네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정부 소속의 요원들이 이곳을 다녀갔네. 그래서 오세린 씨와 캐롤리엘 씨의 기억을 소거했네. 기억을 소거했단 말이오? 내가 플레인 게이트의 폭주를 맞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소거가 끝난 뒤였어. 그래도 그녀들은 기억 소거 정도로 끝나겠지만 늑대계 팀은 아니네. 지금 유니온과 각국 정부들이 자네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네. 내 힘으로는 자네들을 도망치게 하는 게 한계야. 자, 그럼 어서 도망치게. 트레이너. 아, 이거 실례했어. 너무 웃겨서 말이오. 홍시영 씨가 했던 말 중에 옳은 말도 하나 있었군.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 말이오. 그래, 이것이 개가 아니라 늑대를 선택한 대가로군. 이제부터 어쩔 생각인가? 물론 도망칠 거요. 늑대답게 사냥꾼을 피해 도망 날릴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친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오.